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오늘은 로봇 손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. 자,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손은요, 다양한 뼈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그 뼈와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. 자, 먼저 오늘 도안을 보기에 앞서서 선생님의 손을 한번 볼게요. 자, 선생님의 손은 다섯 개의 손가락과 그리고 손바닥으로 이루어져 있죠. 그쵸? 자, 그 내부의 모습을 우리가 사진으로 찍어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. 자, 이 내부에 이렇게 다양한 뼈들이 있고, 이런 뼈들이 연결되어서 여러분의 손을 만들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이 뼈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가짜 손가락, 로봇 손을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. 제일 먼저 로봇 손가락들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 도안에 보시면 이 네모칸 있죠? 자, 이 네모칸의 부분을 먼저 잘라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먼저 자르고요. 얘를요, 이제 꾹꾹 눌러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의 형태로 먼저 만들어 줄 텐데요. 종이를 먼저 반을 접어 주세요. 자, 이렇게 꾹 손가락으로 한번 눌러 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또 이곳의 절반을 한번 더 접어 줄게요. 여기에 보이시면 선이 있죠? 자, 이 선들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꾹꾹 잘 눌러주세요. 손가락 끝으로 한 번씩 눌러주시면 나중에 얘네들이 접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표시가 나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 부분은요, 여러분이 보시면서 접어주셔야 되는데요. 여기 이렇게 가로 부분 먼저 접을게요. 그 다음도 마찬가지고요. 그 다음번 해당하는 부분도 꾹꾹 잘 눌러주세요. 자, 이렇게 안쪽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접을 수 있게 선을 접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요, 얘를 이렇게 절반으로 접고요. 이 까만 색깔 부분 있죠? 자, 이 검정 색깔 부분을 가위로 잘라서 네, 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검정 색깔 부분을 자르실 때에는 이 부분이 다 잘려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. 이렇게. 네.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네, 됐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여러분요, 이 네모나게 약간 어두운 직사각형 모양 보이시죠? 자, 이 직사각형 모양의 크기에 맞게 이 약간 두꺼운 종이를 잘라줄 거예요. 그리고 그 자른 다음에 그 종이를 이 스티커를 붙여서 한번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크기를 우리가 비슷하게 할 때는요, 눈으로 보시고 이 사이즈에 맞게 검정 색깔에 들어갈 수 있게 여기만큼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한번 대면서 이 정도 크기면 되겠다 하시는 만큼을 이렇게 잘라주세요.
아니면요, 선생님 도안에 들어있는 이 검정색깔, 이 회색깔 부분을요, 그냥 오려서 좀 얇은 종이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린 다음에는요, 얘를 파란 색깔 테이프 있죠? 이 스티커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튼튼한 손가락 지지대가 되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는요, 우리 그 손가락에 연결되어 있는 힘줄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. 우리가 이번에 이그 힘줄은요, 실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실을 한 45cm 정도 해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손가락이 총 4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도 4개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이번에는 로봇 손가락에 이어서 손바닥에다가 손가락을 연결해서 이제 최종적인 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럴 때 우리가 이 로봇 손 도안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. 자, 로봇 손 도안에는 지금 엄지손가락이 나타나 있고요. 그리고 손바닥 뼈가 4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, 우리 손목에 보시면 다양한 목에 있는 뼈들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. 자,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요. 먼저 이 종이를 먼저 이 박스 종이 같은 거에다가 풀로 붙일 거예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긴 점선들을 함께 자를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면 짧은 점선들이 있어요. 이 부분들을 잘라낸 다음에, 로봇 손가락 4개를 완성해서 끼워서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직접 4개를 다 만들어서, 한 사람당 하나의 손을 완성을 해도 좋고요. 아니면, 모둠별로 한 사람당 하나씩의 손가락을 완성한 다음에, 모둠의 로봇 손을 만들어도 괜찮습니다. 그러면 한번 풀로 붙이고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다가 지금 손가락 모양이 있는 부분에다가 풀칠을 뒷면에 잘 해주시고요. 이렇게 꼼꼼하게 풀칠을 한 다음에 얘를 여기 박스 종이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세요. 자, 이렇게 다 굳은 다음에는요, 여러분, 선생님이 지금 영상이 사라졌어요. 네, 이 부분을 이제 가위로 잘라주겠습니다. 자를 때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장갑을 끼고 학생들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네, 이런 식으로 먼저 큰 부분을 먼저 잘라주세요. 큰 부분을 먼저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고요. 이렇게.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, 특히나 이 손가락 부분이 잘, 섬세하게 자르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손바닥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좀 작은 점선이 있어요. 그쵸? 자,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가위로 이렇게 넣고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. 네, 자를 때 여기까지만 자르는 거거든요. 자르는 부분 정확하게 보시고요. 자, 여기 보시면 여기와 여기 사이가 굉장히 좁아요. 그래서 이 좁을 때이 부분을 같이 잘라버리면 우리가 이 부분에 손가락을 쓰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4개를 완성을 하셨다면, 이제 각각의 부분에다가 서로서로 잘 끼워주시면 됩니다. 선생님 한번 끼워볼게요. 이렇게 4번 있죠, 4번이. 이렇게 끼워줄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. 다른 부분들도 약간 들어서 끼워주시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. 이렇게 끼우고, 끼운 다음에는 양쪽에 걸로 고정을 이렇게 서로 시켜주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고정이 됩니다. 여기도
근데 실은요, 여러분, 이 바닥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 위치를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바닥 쪽으로요. 그 다음에 손가락, 가운데 손가락 부분도 한쪽에서 이렇게 들고, 이 세모 부분이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게 하면 거의 다 완성이 됐죠.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검지손가락까지 총 4개의 손가락을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, 네, 손바닥까지 연결이 된, 네, 로봇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신기하죠? 자, 그러면 이 로봇손 한번 작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이렇게 손바닥 부분을 보시면 이게 손가락에 연결되어 있는 힘줄을 표현한 실들이 있죠. 그렇죠? 하나, 둘, 셋, 네 개, 총 네 개의 실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한번 우리가 당겨볼게요. 자, 얘가 먼저 검지손가락, 중지, 그 다음에 약지, 마지막 새끼손가락까지 이렇게 하면 손가락이 작동이 되겠습니다. 자, 뒤에서도 보시면요. 한꺼번에 한번 당겨볼게요. 이렇게 잡아당겨지죠. 그렇죠? 실제 손이랑 한번 비교해보세요. 이렇게 작동하는 것처럼 지금 엄지는 안 했는데요. 여기는 이렇게 작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? 신기합니다. 네. 공을 하나 두시고요. 자, 얘를요, 손가락으로 집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. 이렇게 잡힌 걸 볼 수 있죠? 그렇죠? 자, 이렇게 하면서 모둠별로 게임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.